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경인일보는 인천 전통 제조업체들이 바이오 산업에서 새로운 판로를 찾기 시작했으며 수십 년 쌓아온 기술을 바이오 분야에 접목시키며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인천시가 정부의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에 도전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호일보는 15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인천 표심을 잡으려는 지역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했으며 각 당 인천시당의 총력전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인천 지역은 상승하고 경기 지역은 하락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천시가 서구의 갯벌과 수도권 내립지 경인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15일 응모한다고 전했는데요. 이 사업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드론 비행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모델을 구축해 드론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시는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물 또는 환경에 드론을 투입해 적기에 환경 안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며 최종 결과는 오는 10일 발표되고 이 사업에 선정되면 시는 국토부로부터 2년간 총 40억 원의 지원비를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지지옥션의 2022년 1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월 낙찰가율은 전월 100.6%에서 3.5%포인트 떨어진 97.1%를 기록해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연속 하락세며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이 9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0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인천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 105.7%에서 3.5%포인트 오른 109.2%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8월 123.9%까지 오른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지난달 전월보다 3.5%포인트 오른 109.2%를 기록하며 상승 전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낙찰가율은 하락했는데 경기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11월 109.2%에서 12월 109.9%로 반등했으나 지난달 전월 대비 6.6%포인트 하락한 103.3%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